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리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서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야후파이낸스는 리튬 가격이 톤당 50만 500위안, 우리 돈으로는 약 9,884만 원으로 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. 이 중국에서의 리튬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3배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테슬라와 포드, 그리고 리비안도 차량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는데요. 이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휴대폰의 배터리 전지 기술의 중요한 재료로도 사용이 됩니다. 이 리튬의 주요 생산국인 중국에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건 이 수요 증가와 함께 공급 차질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 중국의 리튬 공급 차질 문제에는 쓰촨성의 전기 공급이 2주간 감소했던 탓도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중국 전체 리튬의 20%를 생산하는데요. 겨울 난방이 시작될 경우 이 전기 공급 차질이 다시 우려가 될 것이라는 이제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애널리스트들은 리튬 가격 급등이 오래 가진 않겠지만 이 공급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. 이 관련 이슈도 시장에서 이번 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글로벌 물류업체인 페덱스 CEO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이 주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폭락을 했습니다. 지난주 CNBC에 따르면 이 페덱스 CEO는 인터뷰에서 전 세계 경기 침체를 예상하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는데요. 이어서 최근 글로벌 화물 운송량이 광범위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또 전 세계에 걸쳐서 모든 분야에서 이 운송량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 물류기업의 실적이 나쁘다는 건 전 세계 글로벌 경기 둔화를 시사한다고까지 언급을 했는데요. 이 페덱스는 다음 발표 예정인 5에서 8월 이 분기 실적 전망치도 대폭 낮췄습니다. 그리고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 연간 실적 전망을 아예 철회하기도 했는데요. 지난주 페덱스는 뉴욕 증시에서 21% 넘게 하락하면서 상장 이후 최대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이 글로벌 경기를 반영하는 물류 업계 침체의 이런 언급 속에서 증시 전체가 타격을 받기도 했던 만큼 이번 주 시장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페이스북 모 회사의 메타 플랫폼의 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.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메타는 2% 넘게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. 이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한 주에만 14% 넘게 하락한 이 메타의 주가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1년 전보다는 무려 61%가 하락했고요. 이 빅테크 기업 중에서 하락폭은 가장 크기도 합니다. 이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 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이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이 페이스북의 수익 모델이 타격을 입은 게 이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경쟁 소셜미디어인 중국의 틱톡이 큰 인기를 끌고 또 경기 침체 우려로 기업들이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줄인 것도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. 이 코로나19 초기 미국 증시가 휘청거렸던 2020년 3월과 불과 28%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. 이 메타의 이번 주 움직임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미국의 달 탐사 스타트업인 인투이티브 머신이 내년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. 이 인투이티브 머신은 지난주 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내년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. 이 2013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달 탐사 임무에 필요한 소형 우주선과 로봇을 만들고 이 관련 데이터와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. 이 미국 항공우주국 이 나사와 이 상업용 달 화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인 달 탐사 계약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. 이 올해 이 회사의 매출은 1억 200만 달러, 그리고 우리 돈으로는 약 1천억 원이 넘는 규모고요. 내년에는 약 4천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. 또한 상장 이후의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, 우리 돈으로는 1조 4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우주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늘고 있는 만큼 이 앞으로 행보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.